난 말이야, 너희들이 라면을 먹는 걸 용서할 수 없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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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냐면 너희들은 쌀국수 뚝배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래, 나와봐 나와봐, 뚝배기 한번 깨고 그려줄게.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우후. 와.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돌아온 엄마 몰래 라면 끓여 먹기. 오늘 멤버들이랑 엄마 몰래 라면 먹을게요. 안녕하세요, 요루루님. 안녕하세요, 요루루님. 요루루님, 오늘 엄마 몰래 라면 먹을 건데 무슨 라면 먹을 거예요? 저는요. 네. 안성탕면이 좋아요. 안성탕면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수건님. 하도록 하세요. 엄마 몰래 라면 먹을 건데 어떤 라면 먹을 거예요? 저는 당연히 남자답게 남자라면 먹겠습니다. 남자라면 오케이. 범수님. 범수. 범수님. 네. 오늘은 어떤 라면 먹을 거예요? 오늘은 말이에요, 그대와 함께라면. 그대와 함께라면? 네. 사랑해 범수야. 나도 촉촉히 젖었어. 예, 어쨌든 오늘 담면이 오늘 어떤 라면 드실 겁니까? 저요? 저 신라면이요. 네? 신라면. 신라면. 오케이, 신라면 맛있죠. 자, 오늘 어쨌든 네, 항상 엄마 역할을 해주시는 쥐늑대님 몰래 라면을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쥐늑대님. 너몰래 라면을 끓여 드신다고요?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엄마 몰래 라면 끓여 먹기 두 번째 버전인데요. 자, 오늘 이 엄청난 잉여맨네 집에서 엄마 몰래 라면을 끓여 먹을 겁니다. 그 라면은 정말 비밀스러운 007 가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007 가방이 이 집에 한 48개 정도 있어요. 네, 그 007 가방을 찾아서 네, 20분 뒤에 그 007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20분 뒤에 오케이. 탈출구에 비밀번호가 있는데 오케이. 그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007 가방을 열면은 랜덤으로 라면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라면이 있는 오케이. 007 가방을 찾고서 이 저택을 나가면 되겠죠? 자, 네. 20분 뒤에 나가면 됩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이 배고파. 아, 나는 한참 많이 먹을 나이 8살 잉여맨이라고 한다. 반갑다 얘들아. 아, 근데 지금 벌써 새벽 3시인데 지금 뭐 먹을 거 없을까? 아,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네. 아, 그런데 우리 엄마가 라면 끓여 먹으면 혼난다고 했는데. 아, 애들한테 한번 라면 끓여 먹자고 한번 해볼까? 애들아 애들아 일어나봐. 왜? 일어나봐 얘들아, 일어나봐. 야, 너네 우리 집에 놀러 왔잖아, 그치? 그치. 아, 우리 라면 끓여 먹지 않을래? 몰래 말이야, 엄마 몰래. 아, 나 라면 말고 핫도그 먹을래 이거. 핫도그? 핫도그. 뭐? 핫도그. 아, 핫도그. 야, 핫도그 이거 누가 사왔냐? 이렇게 큰 거 사왔냐?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 먹을까 그러면? 핫도그 먹지 야 그냥. 핫도그가 사람 같은데. 아, 얘 봉수잖아. 핫도그 먹혀버렸어. 어쨌든 너네 우리 엄마 되게 무서운 거 알지? 어? 맞아. 그러니까 엄마 몰래 라면 끓여 먹으러 가자. 엄마 라면? 엄마 깰 수 있으니까 조용히 가야 된다. 알겠지? 아, 알았어. 라면 먹으러 가자. 조용히 가야 돼, 조용히. 문 열지 마. 소리 나니까. 아니, 야, 잠깐만. 이럴수가, 엄마가 부엌에서 잠들었어. 이럴수가,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그러면은 라면만 빼올게. 부엌에서 라면만 빼올게. 알았어. 갔다 와. 와! 야, 범수야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연면아. 네가 저기 라면을 가지러 가면 내가 책임지고 엄마를 마크할게. 그러면은 범수야. 저기 소주병으로 엄마의 머리를 때려야 돼. 알겠지? 일어나. 그러려고. 그러려고. 그래. 나 라면이 이쯤에 있었는데. 요매나 뭐 지금 뭐하고 있니? 똑배기! 너 지금이야 빨리 라면을 꺼라! 알았어 라면 빨리 꺼라! 이 자식들! 엄마의 뚝배기! 다시 한번 똑배기! 라면을! 빨리 빨리! 이 자식이! 이제 한 개야! 이 자식들! 이거 라면 먹어도 화난 게 아니고 뚝배기에서 화난 거 같은데? 아니 엄마 뚝배기! 아 이럴수가 여러분들. 이 자식 라면을 먹고 싶으면 엄마한테 끌어달라는 대신 엄마 뚝배기를 때려. 아 정말요? 엄마 그럼 라면 끓여주시면 안 돼요? 어 그래 나와봐 나와봐 뚝배기 한번 깨고 끓여줄게. 아니 뚝배기를 한번 깨고 주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야, 엄마도 지금 뚝배기 깨졌어. 어? 엄마 뚝배기가 그렇게 탐났니? 응? 너 나중에 봐. 꼭 뚝배기 깼나? 엄마 근데 부엌에 라면이 없던데 라면이 도대체 어딨죠? 라면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저택에 숨겨놨지롱. 어 이럴수가. 그 이 저택 어딘가에 있다는 거군.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뒤돌아. 아니 어머니 뒤돌아. 제가 하는 말을 잘 뒤돌아. 들어주세요. 한 번만 말해봐. 들어주세요 제가 하는 말을. 오케이 말해봐. 어머니 라면은 어디다 끓여 먹어야 제일 맛있는 줄 아십니까? 어디지? 뚝배기! 좋았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희 어머님께서 라면 어디다 숨겨놨는지 안 알려주는데 할아버지는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어디 아 라면 가방에 써있네. 라면 가방이라고? 어 또 있네. 뭐야 라면 가방 왜 이렇게 많아? 어 근데 비번이 걸려있는데? 아 이럴수가. 아 이 가방 어딘가에 있다는 거구나. 좋았어. 할아버지 그럼 이 라면 가방을 많이 찾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 라면 가방이 어딘가에. 아! 요루야. 요루야. 요루야 요즘에도 새벽 3시에 불고기 버거랑 그 라면이랑 치킨이랑 피자랑 그렇게 같이 먹어? 당연하지. 요즘은 오뎅도 같이 먹어. 아 오뎅도 같이 먹어? 어 그럼 너 요즘 살 안 찌는 비결이라도 있는 거야? 사실 살을 찌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일 뿐이야. 아 어쩐지. 알았어. 어 라면 가방이다. 라면 가방이 되게 많네. 신속이랑. 야 어쨌든 엄마 몰래 라면 오늘 꼭 끓여 먹는 거다. 야 요루야. 네? 이번엔 꼭 라면 찾아야 돼. 꼭 시켜 먹으면 안 된다 오늘도. 아 그냥 시켜 먹자. 안 돼 이 돼지야. 와요. 알았어.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았어. 어쨌든 17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꼭 시켜 먹지 말고. 꼭 찾아서 먹자 오늘은. 이게 뭔 소리야? 왜?
예. 라면 가방에 라면이 있다는 거네요. 근데 비밀번호를 모르겠어요. 일단 16분 후에 탈출할 수 있으니까 16분 후에 비밀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 라면 가방을 열어보면 라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엄마! 엄마! 일단 빨리 찾아야겠군요. 어딘가 있을 겁니다. 아, 너무 귀찮잖아, 또. 애들아, 라면 좀 찾았어? 뭐야? 살려줘. 야, 이거 왜 걸려 있냐, 너? 내가 나를 라면으로 끓여 버리겠대. 살려줘. 이럴 수가? 오, 진짜 무시무시했잖아. 야, 요루야, 너. 야. 응? 요루야, 그 후라이팬 뭐야? 이거 후식용이야. 아, 야. 너. 가까이 오면 뚝배기 이걸로 내가 쳐버린다. 알았어, 알았어. 야, 어디야, 애들아, 어디야, 빨리 라면 가방을 찾아. 엄마, 나 그만 끓여 먹어. 엄마, 나 맛 없어. 엄마. 라면 끓이는 거 아니지? 빨리 라면 가방만 빨리 찾고 여기 나갑시다. 엄마가 아무래도 나의 뚝배기를 깰 셈인가봐요, 여러분들. 미호야. 우리 엄마가 아무래도 우리 뚝배기를 깰 것 같아. 야, 니네 엄마 너무 무서운 사람 같아. 우리 면발이 억수로 얼큰하다고 하더라고. 빨리 여기를 빨리 탈출하자. 빨리 라면만 찾고 여기 빨리 나갑시다. 라면 가방이 더 있을 텐데 말이죠. 아, 나 2층을 안 올라가 봤네 오늘. 아, 이런 데 있을 텐데 말이죠. 아,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고 황금사가에 있구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아까부터. 뭔 소리 이게? 우리 엄마 목소리가 난 것 같은데 아니겠지? 냉장고에 있나? 냉장고에 하나 있어. 오, 라면 가방. 좋구요. 뚝배기 쌀국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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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야, 우리 엄마 이상한데 오늘? 뚝배기 브레이크 엄마 큰일 났다. 애들아 살려줘. 그래도 라면 가방 4개나 찾았거든요. 이 중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 11분 뒤에 열어볼 수 있는데 라면이 꼭 있길 바라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야? 안녕? 야, 혹시 찾았어요? 혹시? 뭐요? 그거 뭐 레버 같은 거나 이런 거. 레버 있어? 레버는 오케이, 있어. 오케이. 애들아 살려달라고 하자. 오케이. 살려달라! 애들아! 살려줘! 살려달라! 라면 먹으러 왔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역시. 범스! 범스야! 여기 왔습니다. 범스야! 뒤를 조심해! 엄마 나 도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뭐야? 아, 엄마. 미안. 엄마 나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난 말이야, 너희들이 라면을 먹는 걸 용서할 수 없어. 왜요?
왜냐면 너희들은 쌀국수 뚝배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용서를 해줬어. 아니 쌀국수 뚝배기를 먹는 거랑 라면 먹는 거랑 뭔 차이예요? 얘 그냥 라면 그 뚝배기와 라면을 비교하지 말라. 어 잠깐만 엄마 전화 왔다 잠깐만. 어? 얘들아 빨리 나 좀 이렇게 좀 해봐 빨리. 뚝배기.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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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아니 엄마의 벨소리가 뚝배기 송이라니. 엄마 전화가 잠깐만 전화 좀 받고 올게. 엄마가 뚝배기 뚝배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니. 얘들아 살려줘. 미호야 빨리 살려줘. 엄마가 우리가 뚝배기를 먹기를 원하고 있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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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럼 안 되지. 빨리 도망가 얘들아. 미호야 미호야. 너는 그만 좀 먹어. 왜 아까 그 족발하고 치킨하고 피자까지 먹어놓고 왜 라면까지 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 돼지야. 아니 우리 집 아니 우리 집 여자들은 왜 이렇게 먹는 걸 밝혀. 정모 와서 야 많이 먹었잖아 니네. 그만 먹어. 후식으로 라면까지 먹으려고 하다니. 봄스님 여보라. 봄스님 여보라 여보라. 저 이거 엄청나게 맛있는 라면을 만들고 있어 지금. 아 뭘 넣는데 뭘? 이거 계란도 까서 넣고. 닭이다. 닭도 까서 넣고. 자 먹어서 우리 이거 한입 해볼까. 한입 하면은 아 김막자. 어지러워. 쌀국수 뚝배기 안 먹을 거예요, 엄마! 난 꼭, 뚝배기! 아, 뚝배기 깨진다! 얘들아, 뚝배기 깨졌어! 엄마! 안 뚝배기 하실래, 얘? 엄마! 너는 라면 따위를 먹으면 안 된다고. 라면이 아니라 뚝배기로 먹어야지. 쌀국수 뚝배기. 한 뚝배기 하실래, 얘? 얘들아, 뚝배기 깨졌어. 빨리 와줘. 로니! 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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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진짜 힘들게 레버를 구해왔습니다. 오케이. 빨리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근데 이겨맨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어떤 라면인지 아세요? 뭐죠? 뭔지 아세요? 뭔데요? 뭔데? 산호라면. 산호라면이 뭐야? 그게 뭐야? 이해 못하면 봐라. 우와! 뚝배기 왔다! 엄마! 엄마가 이상해! 얘들아! 큰일 났다. 야 유리야 거기 밟으면 어떡해. 야 덫을 야 큰일 났다. 너희들 뚝배기 깨진다 우리 엄마한테. 너 큰일 났다. 구해줘. 아, 구해줄 수가 없어 이건. 죽는 거밖에. 내가 죽고 싶지 않아. 요리야. 야. 나도 잡았어. 뭐야? 아니 바보들아 야 니네 뚝배기 깨졌다. 야 니네 큰일 났다. 요리야 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뭔지 아니? 뭔데? 쌀국수 뚝배기. 산호라면. 아
언제 죽여줘? 빨리 죽여줘. 기다리고 있잖아. 북어 들고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 죽여줘. 얘들아 나 간다. 지금 남은 시간은 5분. 내가 찾은 라방의 가방 개수는 4개. 여기에 과연 라면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야, 할아버지. 오, 할아버지 좋아요. 아까부터 계속 찾아오네. 더 찾아오세요. 또 있어. 밀치기공까지. 고마워요. 볶음라면. 볶음라면까지. 오케이. 좋아. 과연 여기에 라면이 있을까요? 내 지하에 가서 라면이 있을까? 안 따라오지? 가자. 할아버지, 여기 이 가방에 무슨 라면이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아, 내가 불닭볶음면은 못 먹어가지고 매워가지고. 뭔데? 이게 뭔데? 모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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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겠다고. 낚싯대. 좋아. 자. 잠깐만. 이걸 어쩌면 좋지. 엄마? 라면에 얼마 영양분이 많은데 요즘 라면이 진짜 잘 나오는데. 아니야, 여매나. 요즘은 말이야. 아주 맛있는 쌀국수 빼기를 먹어야 한다고, 여매나. 로버트 할아버지가 화내실 거야. 쌀국수 빼기를 안 먹으면. 아이, 엄마. 응? 쌀국수. 쌀은 맛없다고요. 예. 오, 지금 너 뭐라고 했어? 쌀국수 뚝배기 쓰레기! 쌀국수 뚝배기! 지옥에서 돌아왔다! 엄마!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행이다.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라면집인가요? 라면집? 아니요. 맞아요. 아닌데요? 여기 소개팅 장소인데요? 아, 소개팅 장소. 아. 네. 아, 요리님. 아, 그쪽 혹시 요리님인가요? 아, 맞는데요. 혹시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연봉? 아, 근데 정말 그 프로필 사진으로 봤던 얼굴이랑 굉장히 많이 다르시네요. 한 두 배 정도 뽀르신 것 같은데. 사진빨이었다. 사진빨. 아, 얼마나 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재밌어 보이길래. 여기 앉으세요. 2대2 미팅 하죠. 2대2 미팅. 네, 인사 좀 하세요. 서로 파트너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쪽은 연봉이 얼마나. 그 핑크색 머리 옆에 계신 여성분 이름은 뭐예요? 안녕하세요. 이순이에요. 이순 씨. 그냥 이순 님 근데 머리가 많이 없으시네요? 닮으신 거 같아요. 이번에 좀 이쁘게 좀 보이려고 좀 머리 좀 깨끗하게 밀었어요. 반짝반짝하네요. 이순 씨. 위생적이네. 저 밖에 계신 분은 누구죠? 저희 엄마예요. 저희 엄마. 엄마 따라오지 말랬잖아. 이씨! 엄마! 무슨 엄마야! 나 27살 노처녀야! 엄마 따라오지 말랬잖아 내가! 왜 이런데까지 따라왔어! 진짜! 아도 소개팅 못할까봐 또 따라와가지고 잔소리 하려고! 라면 받아가! 라면 오케이! 야, 이제 탈출하자! 시간이 다 됐어! 탈출 고고! 가자! 고고싱! 고고싱! 나도 아, 라면 다 들고 와. 탈출을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라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죠. 엄마는 쌀국수 뚝배기 성애자라서 쉽게 라면을 먹기가 참 힘드네요, 여러분들. 좋았어.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빨리 여기 탈출하죠. 얘들아, 엄마가 없다. 웬일로? 왜요, 왜요, 왜요? 왜요? 몰라요, 저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나도 모르겠어요. 야, 이거야, 비둘기 끄쳐봐라, 야. 어? 일단은 다 탈출했으니까, 어, 좋았어. 야, 엄마 어딨어? 엄마가 없네? 어, 쉽게 탈출할 수 있겠는걸? 그치? 어어 없잖아요! 아니, 어! 왜 없어? 어, 어 있다! 야, 왔다! 뚝배기 왔다! 좋았어. 뭐야, 뭐야, 뭐야. 탈출했으니 한번 열어보죠. 자. 아니, 여기. 얘들아, 그걸 먹었어도 안 된단다, 얘들아. 엄마, 저희들 라면을 끓여 먹을 거라고요, 예. 자, 여러분들 이쪽으로 오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어, 뭐야, 상자. 아, 상자 앞에 01 01 01 25 01 25. 오케이,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01 25. 01 25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시죠. 01 25. 아, 하나 폈어. 아, 하나 없다. 이거 없고 버리고. 01 2. 뭐야, 하나 또 폈어. 오, 아, 이거 없다. 이거 없고. 01 25. 아, 이것도 없고. 아, 망. 125. 아, 이것도 없고. 아, 망했고. 이건 있을까? 과연? 헛! 와! 예이! 우이! 얘들아,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단다, 얘들아. 얘들아, 드디어 엄마! 어, 너도 라면 찾았냐? 라면이야! 라면이잖아, 라면! 에이. 얘들아, 라면 먹으면 안 돼! 엄마, 어? 그런 쌀국수 뚝배기를 누가 먹어요? 그런 거는 할아버지들만 먹는 거라고요, 예? 뭐? 라면은 나쁜 거야, 얘들아. 엄마는 라면 안 드세요? 어, 안 먹어, 엄마는 안 먹을 거야! 입 벌려! 입 벌려! 먹어봐, 잡숴봐! 김치 잡숴봐! 잡숴봐요! 어, 맛있는 냄새! 어, 아빠, 하지마, 안 먹어요! 어, 하지마, 내. 오호.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엄마도 네, 라면을 참 좋아하게 되었네요. 네,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네, 어머 몰래 라면 끓여 먹기 대성공!